잠깐 아직 팔아 키는 키가 들어오는 시간이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쓰나? 헤드셋 썼었나요? 헤드셋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네요. 아 근데 여기서 말하. 오 케이스가 강아지 발자취가 담겨 있네요. 아 예. 강아지입니다. 진짜 강아지 이거 뭐? 아 케이스. 어?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이죠. 예. 많이 키우는 거라서. 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카타르요. 아 맞다 그렇구나. 축구. 물론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긴 한데 일어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발렌타인이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도 라이브 이걸 나. 아 지금. 어 근데 아쉽습니다. 카타르 많이 더워요? 카타르요? 지금 날씨가 세계 제일 좋아요. 세계에서요? 예, 오전에는 한 18도에서 20도 정도고 낮에는 한 25도. 너무 좋다. 예, 유럽 날씨. 아, 사탕이 아니, 네. 초콜릿이 아니네요. 크런치 같은. 그냥 식량이네요. 아, 네, 식량. 예, 켈로그인데. 그 말해도 되네요, 얘네.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생각해보니까 그쵸, 발렌타인은 초콜릿인데. 초콜릿이에요. 라이스가 아니에요, 라이스. 네. 감사합니다. 그 특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료를 주세요. 배부른 소리 안 해, 그쵸? 그럼 여기 자고 있었겠네. 가볼까요? 네, 프린터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2월 17일. 3, 2, 1. 숙보. 하이피 휘서. 신곡 가사는 전부 영어. 팝스타 되고파 포부.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하이키의 Thinking About You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하이키 휘서 신곡 가사 전부 영어 팝스타 되고파 포부였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작년 2023년에 역주행 신화를 일으킨 걸그룹 하이키가 지난달에 Thinking About You로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뜻밖의 전 가사가 영어곡입니다. 그리고 또 뜻밖의 댄스곡이 아니라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고요. 아, 뭐 작년 완전히 강타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베튼에도 오셨었고 저도 너무나 자주 듣고 또 해외 출장 갈 때도 꼭 이제 폰에다 담아가는 그런 노래인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영어 가사인 점에 대해서 멤버 휘서 씨가 팝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진짜 해외 팬들의 마음도 겨냥하면서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역시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계시고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로 오르면서
최고의 승승장구를 하고 계신데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모셔서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타르에 출장 다녀온 저에게 최고의 힐링타임이 될 것 같은 걸그룹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 1년 만에 베텐을 찾아온 역주행의 아이콘 하이키의 리이나 씨, 휘서 씨가 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양한 토크들을 잠시만 기다리셨으면 할 수 있고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스케줄 확인하시고 생녹방 하는 날에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휘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리이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안 바빠요. 오늘 안 바쁘시다고요? 네. 이건 박스로 사셨... 아니에요! 그죠? 보통 박스로 팔잖아요, 네. 마트에서. 근데 마트에서는 못 가고 아까 편의점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지? 아까워서.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네, 벌써 3개 샀어요. 아, 3개? 아, 2개는 어디 갔을까요?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손님, 2023년 진심이 담긴 공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울린 그녀들이 2024년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담담한 그리움의 노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주행 신화를 쓰고 용기와 감동을 주는 하이키 노트를 또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걸그룹 하이키의 심장즈 두 분입니다. 리이나 씨, 휘서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남심자역 방송 베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씩 또 인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목소리 휘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연합니다. 리이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작년 2월 초에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발매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같은 코너인 프로듀스 1077 신인내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딱 1년 만에 네. 초대형 거물이 돼서 베텐에 다시 와주셨습니다. 대본에 있어서 저희가 읽는 건 제가 읽는 건데 놀랍게도 믿기 힘들겠지만 작년에 하이키가 베텐에 다녀간 뒤에 갑자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읽는 거예요. 메인 네네. 작가가 함부로 써놓은 대본 읽는 건데 네. 갑자기 차트 역주행을 시작해서 하이키의 역주행에 베텐이 일조한 게 있다? 없다? 혹시 아무래도 있지 있죠. 않을까요? 아무래도 있을 수 없죠. 네. 다 거쳐간 과정이니까. 그때 다녀갔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팬분들께서. 아, 그런가요? 네. 저희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노래 자체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역지 말라 돼지야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작가가 쓴 겁니다. 짜내기 하지 말라고. 이걸 받아줬다고. 역시 거물이 되면 다 받아주게 되죠, 그죠? 아니에요. 소리를 해도. 아니에요. 숟가락 얹었다고. 자, 휘서 씨는 작년에 한번 다녀가셨고 네. 다른 멤버 그 흐린 눈의 광인 서희 씨 그리고 막내 예일 씨 마피아 코너로 오셨었고 맞아요. 리이나 씨만 베텐의 첫 출연인데 첫인상 어떠신가요? 첫인상 되게 저희 멤버들 오고 갔을 때 예. 이곳은 살짝 분위기가 예. 다르다. 다르다. 많이 어떻게 뭐래 좀 활발하다라고 알고 왔는데 활발하다. 역시나 라이브 채팅이 활발하네요. 활발하죠. 저희 청취자분들 살아있는 모습도 꿈틀꿈틀한 게 보이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거물이 되니까 표현도 되게 절제된 표현이죠. 활발하다. 다르다. 여기서 좋은 표현이죠. 네. 날것의 표현이 아니에요. 약간 정제된 표현들로. 예, 채팅창에 2단계 라디오, 2단계 지상파, 골방 라디오, 여긴 전쟁터다. 예. 휘서 씨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저 약간 팬분들께서 아직도 말하는데 그 마리모 저 마리모랑 네. 족발을 아직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요거랑 그 손 네, 여기 올라오는 딜레이 때문에 네. 제 손가락을 보고 족발이라고 청취자분들이 하신 건데 휘소 씨 손한테 족발 치워라고 하신 줄 알고 저 그때 실시간으로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와서도 지금 놀라는 게 뭔가 이런 족발이라고 올라오는 거를 언니, 다 읽는 게 뭔가 그쵸. 너무 신기해요. 그쵸. 착각할만 했어요. 그쵸. 어, 내가 우리 거물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네. 그쵸. 아 정말 실시간을 목격도 하셨고 그, 저희에게는 훈장입니다. 이렇게 또 건물사의 피하는 장미 그때 딱 모셨었다 이런 게 저희는 영원히 또 자랑거리거든요. 어 이사님과 매니저님께 사과도 하고 아 맞아요 네. 그날 끝나갈 때쯤 사과 엄청 하다가 썼는데 예 나름 괜찮았더라고요 그런가요 대표님께서 엄청 재밌게 보셨다고 아 그래요 네, 대표 네, 대표님께서는 좋아하셨는데 예. 매니저님께서는 살짝 심장을 두근두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맨 위에 계신 분들은 즐거워하시는데 맞아요. 대개는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괜찮을까 큰일 난 거 아닐까 연락 뭐 이런... 많이 받았어요 직원분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다녀가신 다음에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 뭐 이거 그 진짜 온갖 그 베리에이션이 돼가지고 저희 뭐 웬만한 여자 게스트들이 나올 때마다 네. 저보고 이제 건어물 사이에 뭐 피어난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예. 막 이렇게 응용이 많이 됐었죠 그동안 1년 동안 어, 네. 그쵸? 무슨 사이에 피어난 뭐 어떤 그쵸? 게 이렇게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두 분을 심장즈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심장즈? 저희가 제일 그래도 겁이 없고 무서운 거 잘 타요. 무서운 걸 잘 타서 그래요. 겁이 없는 것보다는 아, 그렇죠. 저 집에도 혼자 못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런 네. 것보다 좀 스릴을 좀 즐기는 멤버라서. 스릴을.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놀이동산 같은데 가서도 어, 엄청 네. 센 거 잘 타시고. 네. 둘이 그래서 심장즈가 됐었어요. 아, 제일 하드한 거 뭐 타보셨어요? T. T. 아 그 나무로 된 거. 네. 아 그거 떨어질 때는 진짜 아찔하죠. 네. 네, 재밌어요. 해외 가서는 아직? 아직 안 타봤어요. 아, 그거 타봤다. 저는 유니버설에 가서 어? 예, 예. 뒤 이렇게 뭔가 다리가 대롱대롱 돼 있고 뒤로 가고 나도 드래곤 모식이었던 거. 아, 그 발 받침이 없는 네, 곳. 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네. 느낌. 그거 진짜 무서운데. 어,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잘 타요, 둘이. 아, 더 좋아하세요? 네. 야,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또 투어 다니실 일이 많으니까. 네. 갈 때마다 놀이동산 폭격 가능하겠네요. 자 하이키가 베테네 이렇게 다시 오신다니까 어 GNPCH 딸벌 사이에 피어난 아저씨 배성재 이런 식으로 이런 베리에이션 참 많죠. 그리고 이런 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아, 저... 네, 인정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반응하시면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건물 사이 낀 배성재라고 제가 요즘 출장을 한 달 정도 갔다 와서 좀 살이 쪄가지고 어 되게 살 빠지셨다고 생각했어요 들어오셨을 때 아 그때 오셨을 때 보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때보다는 예 타나디스라님 이번 곡이 겨울과 크리스마스 느낌을 다 담고 있어서 몽글몽글한 감성으로 잘 듣고 있어요 어예 피터 JHS님 건물 사이에 꽃이 핀 게 아니라 이젠 건물들이 철거되고 드넓은 꽃밭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베텐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멋있는 말 같긴 한데 좀 기네요. 자 중식자님 지난 추석엔 스케줄이 바빠서 못 쉬셨는데 이번 설은 어땠나요? 본가 다녀오셨나요? 하이키가 뜨고 난 뒤 가족들 반응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 진짜 궁금해 명절 이번에 장난 아니었어요. 설 연휴 당일에 네. 이제 TV 켜면 저희가 계속 나오는 네. 프로그램이 두 번이나 네. 있어서 설 연휴 당일에 이제 다 같이 가족들이랑 네. 거실에 모여 앉아서 봤어요. 와, 아 그래도 명절 때는 좀 쉴 수는 있었네요. 네, 이번에. 와, 명절 때 진짜 막 사람들 그 친척들 모이면 네. 장난 아니겠네요 분위기가. 아, 딱 그냥 들어오자마자 야 연예인 약간 하이키 온다 하이키. 하이키. 리나 이러고서 절대 본명 안 부르고 막. 아 본명은 없이 네. 이제 본명 사라진 거예요 가족 네. 친척들 사이에서도. 네. 자꾸 리나로 불러가지고 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밖에 가서도 이제 네. 마트나 어디 카페 가서도 휘서야. 일부러 네. 저쪽 코너에 있는데 네. 휘서야. 휘서야 시리얼 가져 시리얼. 안돼. 탑티어 아이돌 클래스죠 이게. 아니 그럼 용돈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지금 나이가 뭐 조카들 네. 용돈 챙기긴 또 아직 좀 어리고 그죠?
또 부모님 용돈 챙기기도 좀 아직 좀 그렇고. 맞아요. 네. 그냥 친동생 용돈 정도 줬어요. 나도 이번 동생 용돈 줬는데 그 정도. 사실 그 제일 그 가족들 중에 그 말 안 듣는 게 동생인데. 네. 이 거물이 뜨다는 딱 증거가 동생을 제압했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동안 평생 날 무시하던 동생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용돈에 무릎 꿇고 그죠. 금융치료. 동생의 용돈치료가 최고, 금융치료가 최고죠. 자, 그럼 이쯤에서 대놓고 하는 홍보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Thinking About You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하지만 꼭 하고 지나가야 되는 팀 소개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뭐야? 이 좋은 말에 뭐야? 지난달 신곡 Thinking About You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Thinking About You는 하이키 노트라는 프로젝트의 첫 곡인데요. 예. 하이키 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좋은 네. 음악이라는 정체성을 좀 구체화시키자 하는 하이키의 프로젝트이고 네. 또 그 첫 곡으로 Thinking About You는 저희 첫 영어 노래이자 사랑 노래로 조금 더 보컬에 집중된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가사가 이제 전부 영어인데 네. 아, 맞아요. 특별한 이유 혹시? 가이드가 영어였는데 가이드만 네. 들었을 때 이제 후렴구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게 한 번만 들어도 중독성이 너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어로도 한번 해볼까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아 이게 영어만큼의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서 예. 다시 바꿨습니다. 영어. 네. 한국어 가사는 그러면 이제 뭐 버전 발매 계획이라든가 한국 가사는 뭐 없나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와서. 아 그래요? 다 지워버렸어요. 참고로 봐봐야지. Thinking about you. 모르겠다. 그래요. 미국 진출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에는 다른 나라 노래, 뭐 일본어 곡도 내놓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요, 그럼요. 예. 진짜 근데 콘서트 때 이제 요청 들어오면 네. 살짝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가사 같은 것도. 그런 자리에서는 또. 한번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불러도 네. 되는지. 여러분이 콘서트가 열릴 수 있게 빨리빨리 예. 하셔야 됩니다. 밀어야 됩니다. 밀어붙여. 세종대왕 시무룩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노래니까요. 아니에요. 예, 노래니까요. 스페인어 버전 되나요? 라고. 네. 각국, 도전! 각국 버전이 요청 들어오네요. 그 외국인 멤버들이 없는데 혹시 가사 외우는데 뭐 힘든 건 없었는지. 모두가 영어 이제 팝송을 연습생 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오히려 쉬웠다라고. 오히려 쉬웠다. 그 신곡 내고 들었던 가장 인상적이거나 뭐 기억에 남는 댓글, 칭찬 이런 것들 있으시다면. 저는 목소리 좋다는 칭찬이 제일 좋던데요. 목소리. 음색 칭찬이 음색.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뭐 기본인데 워낙 뭐 작년부터 계속 들으셨던 얘기니까 요번 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들었던 느낌 어떻다 뭐 이런 거 혹시? 저는 예. 뭔가 저희의 아직 시즌송은 없는데 시즌송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겨울 같은 노래라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막 그런 코코아 한 잔 마시면 너무 좋다. 이렇게 노래를 찰떡으로 이해해 주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 코코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 모쏠도 생각나게 하는 이별. 이라고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는데 되게 나이스네 생각했어요. 딱 우리 청취자들 저격이네요, 그죠? 죄송해요. 모쏠도 뭔가 마음이 동하는 네, 그런 느낌. 이별한 느낌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쏠도 이별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네. 그런 노래다.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 넘는다고. 죄송해요. 우리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메인 작가 동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대표입니다. 예, 놀랍게도. 예. 자, 이번 곡은 안무가 없는데, 혹시 허전하진 않으셨는지. 살짝 춤추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또 새로운 모습 보여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단상이 처음 올라가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그 느낌도 노래만 하는 느낌도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하고 내려오면 숨이 차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었다. 연습 안 해서 혹시 편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연습 안 해서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제 아이 컨택하는 걸 더 많이 연습해서 비슷비슷했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아 비슷비슷했다. 네. 오히려 이제 감정을 더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있기 때문에 우참. 우참도 해야 네, 되고? 네. 눈 마주치면 웃기잖아요. 서로 아련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참 좀 했어요. 보통 그럴 때 서로 약간 일부러 웃기려고도 하지 않나요?
도전도 해봤는데 피서 웃지 말라고. 피서가 제일 잘 웃어요. 아, 그래요? 네, 피드백 받았어요. 피서 웃지 말고. 아, 언젠가 빵 터지는 거 보고 싶다고 싶은 있고. 그 하이키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신 하이키 노트 첫 페이지를 여는 곡인데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쭉쭉 계속?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 지금 하이키 노트 2가 나올 예정인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뭔가 좋은 음악이라는 하이키의 좀 새로운 음악을 예. 하이키 노트라는 이름으로 좀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그 2월 29일에 그 제21회 한국 대중음악상이 있는데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올해의 신인, 올해의 노래, 최우수 케이팝 노래 3개 부문에 지금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미쳤다. 예. 자, 수상 소감을 어떻게 미리 살짝 해주시죠. 수상 소감을요? 지금이요? 예. 많이 받았다. 예, 받았다. 예언 소감, 예언 소감. 와. 어떻게 수상 소감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희소 씨, 리나 씨. 원래 리더 언니가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그 흔웅광 언니가 여기 없어서. 아, 흔웅광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누가 하시겠어요? 이런 큰 상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러면 2024년도도 하이키의 해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잘하는데? 예. 많이 사랑합니다. 예. 리나님 뭐 혹시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한번 해야죠. 한번 해야죠. 언니 눈물을 왜 흘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못 받으면 배텐 고소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못 받으면 저희 모든 욕은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 예. 배텐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 숟가락 얹으면 정말. 예. 자, 지금까지 하이키 대놓고 하는 홍보타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하이키와 두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명 하키소. 하이키 그리고 리나 휘서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집. 아, 지난 1월 5일 하이키 데뷔 2주년이었는데 그때 중국집에서 팬미팅을 하셨다고. 네, 네. 맞아요. 왜요? 저 왜요? 네. 저희가 건사 피장 때문에? 네. 어, 맞아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건사 피장이요? 네. 어, 저는 중국 그 메뉴가 3개 정도가 생각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뭔가 건사피가 너무 중국집 메뉴 이름 같은 거예요. 예, 양장피랑 네. 예,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릴 것 같은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 그리고 진짜로 중국집에서 그냥 네, 하시고. 중국집에서 코스 요리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서빙도 해드리고 막 주문도 받고 재밌었어요. 팬들한테 네. 보니까 약간 또 그 하이키 데뷔가 아니라 데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요. 약간 그 옛날식 표현도 쓰고 2주년 대잔치 예 컨셉 너무 괜찮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코스에 눈이 가거든요. 아, 예. 코스 메뉴를 엄청 귀엽게 설명해놨어요. 이게 게살 스프 앞에 고개를 들고 버틸 게살 스프 그리고 절대 지치지 않는 이 서울 나를 지치게 해파리 냉채 절대 지치지 않는 이 서울 나를 지치게 해파리 냉채 유산슬 뭡니까 이거? 키워 마음에 아 이거는 저희 데뷔곡 저건데 키워 마음에 이거 노래가 뭐더라? 노래가 뭐더라? 아, 키워 마음에 머슬인데 아, 아 머슬 아 머슬이라서 유산슬로 네. 예 너와 난 영원한 중세오리가 될 거야 이것도 괄호치고 디테일이에요 크릴 칠리 깐풍 중 태길 맞아요 야 이게 세 개 중에 고르는 거 쉽지 않은데 중국집들이 크림 칠리 깐풍 그리고 당 수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수없이 흘린 땀과 크라운 주얼이요 목걸이 향한 가쁜 육을 삼아 리나 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제 파트여서 좀 기억합니다 아 파트라서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아 건사피 짜장 건사피 짬뽕 건사피 장볶음밥 중 이거는 이거 다른 게 없네요. 아, 건물 사이에 숙녀 네 분이 보낸 코스 요리입니다. 네. 와 너무 좋고 진짜 쿠폰도 있고 건사 피장. 네. 야, 진짜 중식 메뉴가 딱 떠오르는 느낌. 예. 그 3주년 때 혹시 해보고 싶은 특별한 장소나 뭐 팬미팅 느낌 컨셉 이런 거 있으시나요? 아 저희가 저는 생각했던 게
건사피상이 중국집 같아가지고 예. 중국집에서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어디 뭐 제목을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이 가자요. 어 하와이를 가자. 아니면 하와이 분들한테 하면 저 하와이까지 생각 안 했고 호텔? 호텔. 아, 인천 쪽으로 가서 전세기 타고 우리 하와이 가자요. 오 괜찮네. 야 대표님 깜짝 놀라겠네요 이게 듣고. 네. 어, 이연복 선생님 가게로 가자. 네, 저 네. 멋있겠다. 자 그리고 다음 검색어 한소희. 아 OTT 시리즈 경성 크리처 촬영장에 한소희 씨 앞으로 커피차를 네. 보내셔서 화제였습니다. 네. 어 어떻게 어떤 관계이신 거죠? 뭐 저희보다 예. 우리 소중한 대표님께서 소중한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대표님께서 네 무슨 그래서 인연일까요? 저희도 저희가 정말 다 한소희 배우님 너무너무 맞아요. 팬인데 예, 예. 이렇게 뭐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내가지고 선물을 네 선물을 이렇게 슬쩍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와,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은 한소희 배우님을 하이키가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커피차 네. 커피차 이거 보내면 진짜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랑 팍 막 몇 잔씩 먹고 그래가지고. 기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진짜요? 어, 한소희 씨 반응은 혹시? 어, 그때 이렇게 스토리에도 이렇게 맞아요. 올려주시고. 아, 진짜요? 인증을 해주셨어요. 오. 완전 성덕 됐습니다. 그렇군요. 설레했어요, 저희끼리 카니발에서. 차에서. 네. 와! 올라왔다. 예. 경성 크리처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어, 저보고 목동 크리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아니, 아니, 익숙해요. 예. 어 멤버들이 재밌게 본 드라마 혹시 또 있습니까? 요즘? 저는 환혼 시즌 1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막 해 뜰 때까지 봤어요. 해 뜰 때까지 봤어요? 네. 어 리나님? 저는 요즘 갑자기 옛날 거를 시작해가지고 보보경 심려 보고 있어요. 오 갑자기? 예? 언제죠 거예요? 갑자기 그걸 뭐, 보고 있어요. 10년 넘은 거 아닌가요? 거의 10년 됐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맞아요. 예. 아무튼 그 연애 예능 보시는 거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 멤버들이. 엄청나죠. 어, 뭐를 제일 좋아하신지 모르겠어요. 어, 제일 대표적인 거. 나는 솔로, 네. 환승연애, 하트 시그널. 네. 셋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저 환승연애요. 저도. 환승연애? 네. 세 시즌이 나왔는데 네. 하나만 봐야 된다. 네. 환승연애부터 보겠어요? 네. 오, 왜요? 그 얽히고 설키는 게 이렇게 재밌나요? 그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켜놓고 이야기하면서 보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 추측이 가능해서 이거는. 네. 제가 저랑 사귀었다. 아, 그, 그리고 막 누가 울면 아, 쟤 울어. 이거 회사가 그랬어요. 저 안 그랬어요. 그걸 왜 놀려요? 그 얼마나 가슴 아파서 우는 건데. 아니 멤버가 보면서 우니까. 아 멤버가 우니까. 네, 멤버가 아, 멤버라는 거야? 야, 이거 앞에 주어가 중요해. 아, 아니 그러니까. 멤버가. 아 멤버가 저는. 울어. 아, 저는. 저는 거기 나온 어, 아, 어 남이도 울어 막 이런 줄 알았어. 아니요 멤버가 그걸 보고 우니까 뭐야 왜 울어? 어느 멤버가 울었습니까? 그 열이라고. 아 예님이. 막내이가 울었어요. 뭘 보고 울었을까? 그래서 눈물이 나다가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저 그렇게 아니 뭐 근데 거기 보라고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보면서 운다고 하는 것도 아 부끄럽잖아요. 시청자의 권리죠. 예. 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아, 운다. 아니요, 아니, 멤버가 저는 그랬어요. 예. 그렇고요. 어, 저격 논란이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남의 연애에 과몰입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건데, 그러면. 가장 용서 안 되는 남자친구 유형. 네. 1번 바람둥이. 2번 거짓말쟁이. 3번 집착러. 4번 무관심형. 5번 행노잼. 너무 어려운데? 예.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긴 하지만. 예. 아 먼저 그 바람둥이인데 거짓말은 바람둥이인 거죠? 거짓말은 안 해요. 나 바람 폈어. 나 지금 딴 여자 만나고 왔어. 이렇게. 아 이제 알았구나. 그렇게 되는. 우와. 그런 거구나. 예. 전 2번이에요. 2번? 전 거짓말쟁이에요. 네. 두 분 다 거짓말쟁이? 네. 아 거짓말은 못 참는다. 증거를 갖고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아 너무 싫어. 그 거짓말이 근데 이제 뭐 그 남녀 간에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작은 네. 거짓말도 싫어요? 네. 그거는 인생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허 그렇군요. 네. 어, 그다음인? 그다음 용서 안 되는 그다음요? 순서를 정한다면? 어 거짓말이 1등. 네. 네. 2등 바람둥이. 2등. 3등 집착러. 그다음에 노잼. 노잼. 무관심형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 남자친구. 언니가 배고파라는데 대답하네. 아, 그런 건가? 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 언니가 어, 신곡 나왔어? 남친인데 신곡이 나왔어? 어. 언니가 뭐라고? 긴 머리에서 반발했는데도 몰라. 오. 어, 이, 무관심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무관심형은. 오. 오, 그럼 뭐지? 왜 예명이 리나야? 이제 와서 물어봐요. 막. 오! 근데 이제라도 관심 가졌으면 무관심은 아니네. 이게 너그럽네요. 어, 그래요? 네. 어, 무관심. 너 가수야? 아, 가수였어? 내 여친? 아, 이런 거. 미쳤어. 아, 무관심한데 잘생기면 되나요? 에,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휘서님은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용서되는 순위, 1순위 정한다면?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집착러가 어느 정도의 집착인 거예요? 아, 집착은 좋아요? 아니요. 아닌데? 그나마, 여기서 그나마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나마 고르는 거 중에 무관심이나 핵노잼보다 집착이 그나마 괜찮다? 아, 노잼. 난 노잼 괜찮을 것 같아. 그래요? 나도 노잼이라서. 아, 서로 노잼이에요. 그럼 둘이서 그냥 흥둥하게 앉아서 집착하는데? 오늘 뭐 그냥 오늘 밥 먹을까? 어? 아, 우리 시한편 읽을까? 영화 볼까? 그래? 야, 집에 안 가? 가자. 이렇게 괜찮아요? 어, 오늘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장대 다 싫어졌어. 집착러는 그래도 괜찮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나마 다섯 개 중에 그나마 부재 중 150통. 이런 환경이라면 전 무관심형. 낮잠 30분 자고 일어나는 부재중 전화 150통. 오, 저 무관심이요. 저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보다 무관심이 낫다. 그러니까 너 가서 하냐? 갔었어. 한 달 동안 해외 투어 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카톡 0통. 너무 없는 다, 거 아니에요? 너무 다 극단적인가요? 그 중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돌아와서 또 한번 검색어 토크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혼자 사는 게 좋지. 아, 없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2024년에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그룹 하이키의 하이텐션 담당 심장즈 두 분 리나 씨, 휘서 씨를 모시고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어 토크를 또 한번 이어갈게요. 다음 검색어 엘지업. 나. 요것은 휘서 씨의 키워드입니다. 네. 아, 킹덤펀치에서 1등을 하고 엘지업 멤버가 되면서 이제 휘서 씨의 대표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엘지업 멤버들하고는 굉장히 친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가장 친해진 건 또 누군가요? 일단 동갑인 유키랑 좀 많이 친해졌고 예. 여름 언니랑도 정말 많이 친해졌고 어. 다 같이 만나서 밥 먹을 정도로 친해졌어요. 다 같이. 그 정도가요. 네. 하이키 멤버들이랑 엘저 멤버들 점심 약속이 겹쳤어요. 알고 보니. 아니, 알고 보니가 아니라 이제 그 네. 모임을 그들이 정했는데 같은 날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같이 만날까요? 안 조인시킨다? 네. 우리 다 같이 만날까요? 어, 리나 씨는 어색해하는데요? 아니에요. 언니도 싫어요. 싫은 표정인데요? 하나만 골라야지. 하나만. 네. 그쵸. 저는 하이... 하이까지만 골랐어요. 하이. 아, 그래요. 하이키. 예. 어, 퀸더펀즈 1등 하면서 새로운 별명도 지어졌다. 어, 휘붐. 아. 세상에 붐을 일으켰다고 해서 아, 네. 휘붐. 예. 어떠세요? 본인 마음에 드세요? 어, 저 진짜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예요. 휘붐. 네. 예. 왜 고민? 아니에요. 왜 고민? 왜 고민하세요? 으짜 뭐 이렇게. 으짜. 요. 엘지업이랑 하이키 스타일은 어떻게 다르게 좀 느끼시나요? 어,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여있으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이랑 노는 느낌이고 근데 하이키는 확실히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가족 같은 느낌?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잠도 같이 자고 자기 전까지도 막 뒹굴뒹굴 놀고 한다 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냥 진짜 약간 그 활동할 수 있는 네. 그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단발좌.
리나님의 키워드인데 트레이드마크시죠? 단발. 아, 네. 어쩌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3대 단발좌. 최양락, 넉살, 리나. 아,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예, 좋은 거죠. 3대인데요. 좋은 거 맞아요? 예, 3대인데요. 아닌 거 같은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푸듀 48에 출연하셨을 때도 긴 생머리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또 이제 변신을 하신 건가요? 저는 데뷔할 때 처음으로 단발로 잘랐어요. 데뷔 준비하면서 회사 이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단발로 쫙 잘라버리자고 하셔가지고 예. 저는 긴 머리에 살짝 질려있어서 예. 쿨하게 오케이를 했는데 이렇게 단발을 길게 할 줄 몰랐어요. 그 되게 오래 하신 건데 그 어떻게 뭐 마음에 더 드시나요? 아니면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더 드시나요? 마음에 들기도 드는데 살짝 이제 긴 머리로 할 수 있는 머리가 많아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네. 조금 그립긴 해요. 다른 멤버들은 뭐라고 좀 하시나요? 보통. 근데 옆에서는 다들 아니야 넌 단발이 어울려. 단발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멤버들은 저 단발밖에 못 봤어요. 긴 머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언니가 긴발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궁금하죠. 아하. 그렇군요. 단발 레전드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단발 라이팅. 하이팅 언니. 단발 라이팅. 맞아요. 저 좀 많이 당하고 있어요. 회사에 단발이 제일 잘 어울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3대 잔발이잖아. 단발 라이팅. 그 장발단님, 리나님 그 탈색이나 펌 이런 다른 헤어스타일 혹시 탐나는 건 없으시냐고. 저는 여름에 머리 긴 머리로 파란 머리 해보고 싶어요. 그런 약간 시원한 느낌. 파란색으로? 네. 약간 완전 다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뭐 팬들은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멤버들은 예. 네. 그렇군요. 샴푸 광고가 근데 들어왔어요. 네. 머리를 꼭 길러야 됩니다. 예. 아, 광고해야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나이스? 나의 단발 아이덴티티. 3대 단발보다 샴푸다? 아, 근데 3대 단발이 선배님이야. 넉살 선배님이라 저면은 저 그냥 길릴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거침없이 하이키. 하이키의 땡튜브 리얼리티 콘텐츠가 거침없이 하이키입니다. 네.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저희 조금 좀 재미난 일상이나 아니면 좀 게임하는 그런 콘텐츠들, 자체 콘텐츠들 올라오는데 예. 이번에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재밌게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엄청 저희도 화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양평 두물머리 갔다 왔어요. 아, 되게 멀리 간 줄 알았더니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네요. 맞아요. 전 또 해외 갔다 왔다고. 두물머리에서 뭐 하셨어요? 핫도그 먹었어요. 얼어있는 강에 걸어다니는 오리도 봤어요. 아, 그 얼음 위에서? 네. 뭐랄까, 양평 두물머리는 사실 그 30분 거리 아닌가요? 진짜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되게 시골집 같은 펜션? 맞아요. 그런 데도 갔어요. 시골집 펜션? 네, 느낌. 촌캉스. 네네네. 촌캉스를 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망하신 거. 아, 실망은 아니고 저는 여행 그 컨텐츠 올라온다 그러길래 제가 또 마침 다음에는 해외에 가려고요. 해외 꼭 네. 가시면 진짜 재밌겠네요. 예. 저보고 돼지머리라고 하십니다. 두물머리라고 하니까. 아,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예. 그럼 리얼리티에서 제일 캐리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이번에 막냉이가 좀 너무 웃겼어요. 그래요? 리얼리티가. 예일씨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되게 언니들이 시키는 거 다 하기 싫어하면서도 다 하는 모습도 되게 귀여웠고 투덜거리면서? 근데 네. 투덜거림이 아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자기 혼자 아니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다 해요. 맞아. 그게 너무 웃겼어요. 뭔가 뺄 것 같은데 안 빼고 하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물구나무도 썼어요. 물구나무요? 네, 땅바닥에서 물구나무까지 썼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저희가 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메뉴 재료를 얻으려고 예. 게임을 하는데 저희가 게임을 얻기 위해서 찬스를 얻기 위해서 물구나무도 시키고 네. 막 막내한테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네. 아 싫어 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다 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아 어떡해. 아니야 저희가 그랜저 탑이라고. 그랜저 챌린지.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인 거죠? 네. 여러분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차려 당한 거 아니냐고. 자,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느낀 멤버들의 특징이 있다면? 여행 다니면 보통 약간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못 봤던 모습. 사실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숙소에서도 많이 있고 같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냥 휘서랑 얘는 뛰고 저랑 서현이는 걷고 약간 이런 차이. 어, 그 정도? 뭔가 솔선수범하고 짐을 많이 들고 뭐 이제 요리를 잘하고 이런 멤버들. 아, 그런 건 무조건 다 같이 나눠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어. 저희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이 해야 해요. 같이 해야 되죠. 네. 리이나 씨는 여행 땡튜브나 예능을 좋아하신다고. 아,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럼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여행지? 어디 있으세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큰 꿈은 파리에 가는 거고. 파리. 네,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유튜브, 뭐야, 그 땡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 땡튜브를 보면서 지금 시베리아 허스키가, 예. 갯썰매를 끌어주더라고요, 알래스카에 가면은. 오. 그래서 그게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막내는 알래스카 가서 산대요. 산다고요? 네,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 허스키나 이제 말라뮤트 같은 그 썰매개들이, 네, 끄는. 네, 알래스카에서는 그걸 하더라고요. 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와, 그거 근데 진짜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네. 산타가 된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진짜. 와, 타보고 싶다. 저도, 아니, 저도 알래스카 가는 게 꿈이어가지고. 정말요? 네. 이야, 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각방. 최근에 숙소를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각방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방 선택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가위바위보였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네. 누가 1등이었나요? 리이나님이? 서현이. 아, 서현이. 아, 제가 나이순대로 돼버렸어요. 나이순대로? 네. 어, 그래가지고 가장 좀 방에서 안 나오는 방순이 멤버는 누구십니까? 냅다? 냅다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다. 각... 에, 방으로 들어가서 놀아요, 다. 아, 각자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놀고, 네. 오히려. 일로 와봐! 아니면. 아, 나, 누구 나와 있을 때 부르고, 아. 다들 놀 땐 다 각자 들어가서 아. 놀고. 휘서 방은 항상 뭔가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뭐 이제, 자기 전에 불 끄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없나요? 아, 어? 휘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불 짓고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없고 자꾸 서희 언니가 불 안 네. 끄고 잠들어서 제가 옆방이거든요, 서희 네. 언니 옆방. 그래서 언니가 불 안 끄고 가서 언니, 불 꺼줄까요? 하고 끄고 가요. 아, 착하다. 언니가 불을 안 끄고 자니까 그 네. 엄청 커다란 민초 만두 쿠션인데 그걸로 얼굴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언니, 불 꺼줄게요. 숨 쉬어요. 아, 민초 만두 쿠션을 얼굴에 덮고 자는 건데 옛날 그 각방이랑 상관없이 저희끼리 같이 그냥 한 방에 살 때부터 그걸 보고 얼굴을 이렇게 파고 거기 들어가서 자요. 들어간다고요? 네. 아,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아니죠. 그냥 바, 침대 아, 밑으로 들어가서 그 만두 사이로 들어가서 자요. 어, 근데 민초 만두도 끔찍하네요. 존재 자체가. 그,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예. 아니, 생긴 게 그렇고 진짜 만두는 아니에요. 그냥 아. 형체 모를 그냥 동그랗고 커다란 민트색 동그라미에 아, 민트색 동그라미인데 생방인지 맨날 까먹어. 어, 그렇군요. 민초 만 대형 민초 만두라고 하니까 네네. 반민초파들은 정말 듣는 순간 끔찍할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눈을 가리고 주무시는구나. 네. 눈 불 켜놓고 자면 눈 나빠져요. 그러네. 예, 점점 더 흐려지고 계시네요. 네, 점점 더 흐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숙소에, 숙소가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신 건데, 그죠? 네. 그래도 지금 좀 숙소에 들여놨으면 하는 뭔가 아이템이 있다. 방송을 통해서, 원래 이제 다이렉트로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방송 통해서 슬쩍 한번 흘려본다. 대표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건조기. 건조기. 그 속도로. TV. 쇼파? 난 가습기. 가습기. 귀침하는 건 가습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건조기를 달라고. 가습기. 가습기. 한쪽은 가습기, 한쪽은 건조기. 빨래 건조기. 네. 아, 거실의 커튼. 거실 커튼? 거실이 너무 밝아요? 그 커튼을 안 쳐놔서 그냥 보여요, 다 밖에. 아. 최근에 알았어요. 어, 그래요? 그쵸, 몰랐어요. 근데 오. 밤에 뭐 거실을 잘 안 있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거실 커튼이 있어야 그 네. 낮에 영화 볼 때 너무 밝지 않잖아요. 아, 낮에 놀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건조기랑 가습기. 가습기 정도는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건조기가 좀 가격이 나가네요. 그럼 그동안은 빨래를 짜서 먹어요? 아! 그 정도
그건 아니고 그 털어서 털어서 네 털스에서 예. 다음 검색어 휘리얼 어? 휘서 씨의 네. 키워드입니다. 머리를 레드로 염색한 뒤에 이제 에리얼이랑 휘서 합쳐서 휘리얼입니다. 네. 예. 원래 이제 별명 부자셨는데 에리얼, 휘리얼 이거는 별명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메인 보컬인데 노래를 불러서 들려드릴 때마다 휘리얼 휘리얼 이렇게 막 팬분들께서 어디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약간 뿌듯한 별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인어공주가 네. 노래 엄청 잘하는데 네. 그 느낌인 거잖아요. 혹시 이거 말고도 혹시 최근에 마음에 들었던 별명 있나요? 원래 별명이 엄청 많으셔서. 너무 많은데 네. 아 이거랑 휘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휘리얼이랑 휘붐이 제일 좋다. 어, 다휘아몬드. 다휘아몬드? 네. 그건 왜 붙은 거예요? 이제 제가 반짝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팬분들께서 어디서도 빛나게 잘 보인다 이렇게 해서 역시 다휘아몬드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다휘아몬드. 네. 제 이름이 어디 붙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옷을 잘 입어서 패션 휘스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패션 휘스타. 네. 오늘의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약간 그물망? 그물망 그런 느낌 휘뚜루 마뚜루 휘뚜루 마뚜루 어 그렇군요. 네. 혹시 저희 패텐러 분들이 이제 모쏠이 많으셔가지고 패션 잘 모르시거든요. 네. 패션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리에나 언니 같이 되게 화사한 봄에 화사한 파스텔톤의 니트에 청바지 약간 남자분들도 네. 좀 파스텔톤 같은 건 봄에 네. 입을 필요가 있다.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어허 그렇군요. 오늘 휘서 컨셉은 그물에 잡힌 인어공주냐고 하십니다. 아~ 좋은데요? 마음에 네,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휘쪽이, 잼민휘 이런 별명도 있던데 예, 이거 어떻게 리이나 씨가 대신 얘기해 주신다면 이런 느낌이 있나요? 장난기가 많고 예. 좀 아까도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사고를 한번 쳤어요. 뭐. 느꼈는데 못 보셨어요. 뭐요? 향수 뚜껑을 딱 날려가지고 물에 퐁 빠뜨린 거예요. 여기? 물 다 네. 튀기고 아, 여기까지 아니고 여기 어딘 많이인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항상 휘서가 그래요. 좀 그러니까 짠 거 같은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 소리 되게 청량했어요. 청량했어요. 그러니까 퐁 진짜요. 퐁 하고 광고에 나오는 소리. 네. 아, 이게 또 손이 많이 가는 멤버들이 예능 PD들이 좋아하시죠. 손이 많이 가는 멤버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누가지? 리나 언니. 오히려 손은 리나 씨가 네. 많이 갑니까? 저 살짝 약간 덧목내는 게 있어요. 허당미가 있어요. 뭐 두고 댕기고 예. 뭐 까먹고 약간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사실 또 이런 분들을 팬들이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뭔가 챙겨주고 싶은 느낌. 리나 생명이라고 적고 하신 분이 있는데 리나 생명 뭐죠?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왜 들으시는 거예요? 네? 리나 생명. 그냥 이름 때문에? 네. 아까도 근데 곡 설명할 때 정확하게 했더니 역시 리나 생명 그러는 거 보니까 무슨 보험 설명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백설기. 맛있게. 리나님의 키워드입니다. 피부가 너무 하얘셔가지고 별명이 백설기가 되셨는데 패션도 흰색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 네. 패션도 좀 흰색을 좋아한다기보다 백설기가 되게 어쨌든 심플한데 맛있는 떡이잖아요. 그쵸? 약간 근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도 되게 심플 이즈 베스트 같은 그런 옷 스타일을 좋아해서 항상 그냥 이렇게 진에 이렇게 니트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잘 안 타시나요? 실제로? 막 바깥에 나가셔도? 좀 덜 탄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한번 선크림 한번 제대로 안 발랐다가 너무 타가지고 선크림만 잘 바르면 안 타나 봐요. 네. 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잘 바르셔야 되죠. 진짜. 아, 진짜. 야외에서 하실 때는. 야 피부 관리법을 호박설기님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피부 관리요? 피부 관리 그냥 자기 전에 팩. 아 자기 전에 팩 하고. 아, 구멍 없는 것 같은데? 타고 나는 게 좀 있죠, 사실은 피부는. 팩을. 네, 팩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하세요? 그럼 한 이틀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파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하얗고 귀여워서. 그래서 승파카라고도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라디오긴 하지만, 혹시 그 알파카 표정 땡큐브에 저장은 되니까? 가능합니까? 알파카 표정이요? 네.
약간 인중이 걔는 길어 이렇게. 침 잘 뱉냐고 하신 분 있고. 가끔 멤버들 화나게 하면 침 뱉는 신용을 해요. 알파카로. 네. 어. 막 이런 게. 아 이거는, 그런 게 이건 낙타인가? 알파카 아닌가? 아무튼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맵고수. 또. 이것은 휘선님 검색어입니다. 네. 맵고수고 매운 음식 매니아시죠? 예. 저 너무 좋아해요. 아, 보통 그러면 뭐 이제 돈가스나 떡볶이 뭐 이런 거 하면 제일 네. 매운 단계로 드세요? 네, 돈가스도 매운 걸 먹어요? 있죠, 어, 그 막, 아, 막 그 돈가스로는 매운 거는 안 먹어봤는데 항상 거의 맞아, 매운 거. 매운 단계.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시키면 누구 건지 말 안 해도 당연히 매운 맛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희서절. 네. 그 착각해서 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아, 큰일 나요. 안 돼, 안 돼.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리나 씨는? 저는 좀 슴슴한 맛 좋아해요. 슴슴한 거. 네, 매운 걸 잘 먹긴 먹는데 그것보다 조금 그냥 노멀한 맛 좋아해요. 그 서희 언니가 저랑 좀 식성이 비슷해서 맘마 메이트 이렇게 팬분들이 맘마 메이트. 네. 아 매운 걸 좋아하시고 네. 리나님은 조금 이제 슴슴하고 맞아요. 담백한 네, 백설기 네. 스타일로 아, 완전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막냉이도. 아 예일 씨도 그렇고 네. 예. 휘진다 돈가스. 진짜 매울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브랜드가. 진짜 엄청 진짜요? 어디서 들어보신 거? 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있어요. 예 D로 시작되는 건데 아~ 예, 진짜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 주세요. 휘진다 돈가스. 휘진다 마음에 돈가스. 들었어요. 네. 괜찮죠? 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운 걸 원래 또 좋아하시니까. 네. 예. 어 휘서 씨가 뽑은 최고의 매운 음식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아~ 진짜 매웠던 거 마라탕 5단계? 마라탕이 그렇게 매워요? 네. 어? 안 드셔보셨어요? 어, 저는 한번 뭐 맵찔이여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군요. 5단계는 짱이다. 네, 그래서 3, 4단계로 먹어요. 너무 매워서. 어, 그 정도는 오히려 나도 조절해서 먹는다. 네네네. 근데 어디서 매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도전의식이 딱 생기나요? 어, 네네. 한번. 그러면 먹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된통 당하고 그리고 또 먹고 막 그래요. 다음날 속은 괜찮으세요? 어, 네. 위가 단단해서. 와... 진짜 이 맵찔이 분들 중에는 특히 먹을 때만 힘든 분들도 있고 먹은 다음에 막 다음 날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 리나 씨는 최애 음식이 역시 담백한 빵. 어, 네, 저 빵 완전 빵 순이어가지고. 어떤 빵을 제일? 소금빵이요. 아, 짭짤한 그 소금빵. 네. 예. 소금빵. 어, 또 뭐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빵. 소금빵 좋아하고 깜빠뉴 이런 빵 좋아해요. 깜빠뉴. 네. 아, 그 디저트도 엄청 좋아해요. 아 파리 가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아, 진짜 빵만 먹을 것 같아요. 네. 맛있는 빵이 많은 곳이니까. 예. 빵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밥 드셔도 밥을 배불리 먹어도 빵 먹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밥을 빵으로 먹기도 하고 예. 밥 먹고 빵도 먹고 맞아요. 이렇게도 하고 빵 정말 좋아합니다. 어디 유명한 빵집 생겼다. 뭐 그러면 아 진짜 많이 찾아보고 다 저장해놔요. 언젠가는 가야지 이러고. 오, 그 밥이랑 빵이랑 면이랑 떡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됐다. 네, 좋은데? 순 제일 좋아하는 건 빵인가요? 빵. 빵. 그 다음은 빵 밥 면 면 떡. 빵 밥 면 떡이 마지막이에요? 어. 어 떡이 오히려 좀 백설기 정도 말고는 난 떡. 빵 밥 면 떡은 어. 빵 밥 떡 면. 빵밥 떡면 아 면이 또 뒤로 둘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아 빵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 밥 정도고 휘서님은 저는 밥 먹고 세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밥 먹고 세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휘서는 항상 밥이 있어야 돼요. 밥을 일단 먹어야죠. 그래야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맞아. 아, 어지럽단 말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밥심이 있어야 된다. 네.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네. 약간 밥심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소리에는. 그 요리를 또 휘서 씨가 잘하신다고 하는데. 어, 네.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제일 난이도 높은 거. 탕후루? 탕후루까지? 어, 탕후루 진짜 탕후루 만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갑자기 숙소에서 심심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성공해가지고 숙소에 있는 과일 다 꺼내서 만들었어요. 한 10분 만에. 아 진짜 설탕물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네.
와. 그리고 멤버들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제육볶음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설날에 1월 1일에 떡국도 끓이고 다 해. 떡국까지요? 네, 반찬도 만들고 막 그래요. 휘가 탕후루라고. 아, 이거 어디도 다 붙네. 그러니까 탕휘루. 네. 예. 그러면 뭐 좀 추운 날, 요런 날에 딱 먹기 좋은 음식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 떡만둣국. 떡만둣국도 좋고 얼큰 닭백숙 탕? 오, 닭백숙 맛있어.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네. 아, 아니요, 저는 할 줄 몰라요. 닭백숙은 할 줄 몰라요. 닭백숙은 아직 모르지만. 네. 그냥 다른... 메뉴 추천이었어요. 예. 리나 씨도 그 음식 먹어보면? 오, 맛있어요. 오. 근데 뭔가 레시피를 딱 보고 보다 그냥 뚝딱뚝딱 대충대충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 잘하는구나. 약간 타고난 그 손 느낌이 있으시구나. 있나봐요. 어, 그냥.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일기. 자, 리나 씨의 일기입니다. 네. 다이어리와 일기를 10년 넘게 쓰고 계신데. 맞아요. 손으로 쓰세요? 네, 아예 손으로. 일기도? 네. 아, 컴퓨터로 안 쓰시고? 네. 그러면 닦고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 그래서 스티커 모으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오. 테이프 막 이런 거 엄청 좋아. 아, 정말요? 어, 그러면 그 활동하고 막 되게 피곤하고 그럴 때도 꼭 쓰고 주무세요? 아니요. 그런 날은 무조건 팔. 전 써요. 전 매일매일 써요. 아, 휘소진도 쓰세요? 네. 오. 전 나중에 몰아서 써요. 그리고 좀 더 공들여서 막 뭐 예쁘게 뭐 붙이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맞아. 너무 피곤하고 못하니까. 언니 진짜 예쁘게 다 꾸미고 써요. 와. 저는 진짜 기록. 오. 어, 근데 일기 쓰는 게 진짜 좋은 습관인데 어떻게 또 이제 일기를 두 분 다 쓰고 계시네요. 오늘 만약에 일기 쓰신다면 오늘 다른 스케줄은 또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가 기록될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시작 전에 청명한 소리 내는 걸 쓸 것 같아요. 향금 떨어뜨린 거. 홍당. 저는 라이브 채팅에 돼지라는 글자가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하필 그거를 일기에 쓰겠다고요? 와, 오늘 채팅에 돼지라는 글자를 정말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봐요, 이게. 희한한 라디오에 나왔다. 희한한 라디오. 재밌다. 예, 예. 돼지 같은 라디오. 어. 어, 돼지꿈 꼭 꾸시고. 예. 돼지꿈.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응. 예. 그리고 일기도 꾸준히 쓰시고 책 읽기도 꾸준히 하신다고. 어. 최근에 혹시 어떤 책 좀? 아, 최근에 지금 1984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지금 또 사고 싶은 책이 생겨서 서점 빨리 가야 돼요. 어. 지금 계속. 1984인가? 1984인가? 1984. 어, 어, 근데. 그쵸. 엄청 유명한 책이죠. 예. 그, 서점에는 뭐 사러 가십니까? 서점에는 최근에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해주신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입니다. 어. 그 책을 또 사러 가고 싶어서. 예. 네, 가고 싶습니다. 어, 그렇군요. 야, 이동진 평론가님도 책 소개 되게 많이 해주시죠. 근데 그 어, 네. 평론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다 보네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럼. 어,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싸, 솔로, 모솔, 외로운 사람들, 저희 베텐러들이거든요. 혹시 책 추천 하나만 해주신다면? 어, 외로운 분들이요? 예. 어려운데? 어, 뭐가 있을까? 철학자 리나님. 예. 어, 철학책? 소크라테스 막 이런 철학책? 어, 소크라테스. 오, 어렵다. 네. 네, 1984 맞죠? 1987인지 1984인지. 1984.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예. 예. 1987은 영화 거 같아요. 예. 미움받을 용기 추천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미움받을 용기 추천드려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11번째 검색어, 묘사천재 휘선님의 검색어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든 이제 묘사하는 게 휘서씨의 특징인데 어. 어떤 사람이든 약간 특징을 잡아내실 수 있는 건가요? 조금 그렇게 많이 묘사하곤 해요, 숙소에서는. 리나님의 특징 살짝 해주신다면? 오늘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대표적인 특징?
이 기대에 가득찬 눈빛. 되게 부담스럽다. 아 눈빛. 언니. 희선은 그런 거 있는데 뭔가 뭐 말하면 오 약간 막 이런 재치고 이렇게 오 하고 뭐 우후후 이렇게 웃어. 어. 이렇게 웃어. 들킨 기분이야. 아메리칸 리액션. 예. 언니 계속 뭔가 이렇게 말할 때 약간 부끄러울 때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 비비면서 얘기하는 같이 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언니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걸 잡아내서 예, 수긍할 때가 제일 좋은 거죠. 파리! 파리나 파리나 예. 여기 별명 진짜 잘 만들어주세요. 이분들은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 걸려라. 하나 걸려라. 파리나 예. 리이나 생명에서 오늘 파리나 아. 파리 가고 싶은 리이나 해서 파리나 그러네요. 파리 가고 싶으니까 어 그러면 혹시 저는 특징이 없죠 근데 워낙 아나운서들이 보통 그 특징이 없어요. 깔끔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리액션 하실 때 되게 아 너무 티 리액션이다. 네. 어, 살짝. 좀 예쁜데. 아니 약간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아 힘들어 보인다고요? 네 고단해 보이세요. 어 아닌데 되게 행복한 리액션인데.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인중. 이것은 파리나님의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러브게임에 출연해서 인중 플러팅을 공개하셨어요. 네. 예. 인중 플러팅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거. 이거 살짝 알파카랑 비슷한데요. 예. 이거 뭐 수지 선배님이 앞니 플러팅이 있으면 저는 인중 플러팅이 있다 하고 네네. 했던 건데. 살짝 수지 보니까 이렇게 인중을 내려요. 입을 살짝. 이렇게. 아, 그게 플러팅이에요? 네, 이거 플러팅이에요. 뭔가 좀 수줍다. 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어. 뭔가 티내고 친할 수 없다 하면 좀 쳐다보면서 이 오히려 기분 나빠 예 남자 입장에서는 어 약간 내가 너무 노잼이었나 이런 아 이거 예. 뭔가 노잼 당했을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노잼 드립 쳤을 때 그거 아닌가 입꼬리 그렇게 살짝만 내리고 아 이게 플러팅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표정 짓고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한 번 더는 보는데 아 내가 되게 싫구나. 세모입 아닌가요? 너 핵노잼이야 이런 리액션. 아니에요. 어, 그런 거구나. 예. 저보고 표정 열받는다고. 손비미는 것도 같이 하라네요. 죄송한데 문의는 아. DM으로 주세요. 파리 인중 리액션. 예. 이건 리이나라서 가능하다. 어, 잘못하면 개코 원숭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죠.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해요. 이렇게. 아, 뭐 입꼬리가 예. 여기까지 내려가시. 제가 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검색어 토크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네. 다음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두 분의 호흡을 맞춰보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어, 고민될 만한 선택 질문을 드릴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보기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하이키의 대충 선택해드립니다. 대충 봐봐. 네. 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바로 나에게 더 의미 있는 곡. 하이키를 알린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대 하이키 노트 첫 페이지 Thinking About You. 건사피장 대 Thinking About You. 하나, 둘, 셋! 건사피장! 오. 그래요? 어, 선택 이유는? 이유는 건사피장이 있었기 때문에 띵추도 있는 거예요. 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워낙 작년에 그 또 건사피장에 그 엄청난 물결 그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네. 예. 혹시 그러면 이 두 곡 외에도 애착이 가는 곡을 하나씩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 저는 불빛을 꺼뜨리지 마. 이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고 되게 예. 마음을 울리는 노래인데 네. 아 건사피장만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 계속 있어요. 리나님의 추천곡입니다. 네. 예, 휘서님은? 그럼 전 서울. 서울. 예. 불꽃마랑 같이 나온 곡인데. 네네. 좀 아름다운 노래예요. 어 제목을 불판을 꺼뜨리지 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숯불을 꺼뜨리지 마. 고깃집 노래가 아니에요. 아 고깃집 광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괜찮다. 불판을 꺼뜨리지 마. 이 노래가 또 역주행하면은 그 팬미팅은 고깃집에서. 불판을 꺼뜨리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 연애 프로그램 안 보기 대 음악 방송 안 보기. 응? 연애냐 음악이냐. 아~ 뭘 안 볼 겁니까? 네. 하나, 둘, 셋. 연애 프로그램 안 보기. 환승연 안 봐도 돼요? 사실 그렇게 많이 저는 많이 안 봐가지고 뭔가 휘선님 좀 아쉬우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음악 방송은 안 볼 수 없죠. 그냥 무대만 쓰고 환승연을 보면 안 되나? 뭐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리나님에게 요 질문이 왔습니다.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 와. 예. 요거를 이제 휘선님도 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 네네. 예. 단발대, 큰키대, 하얀 피부. 아.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네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단발, 큰키, 하얀 피부. 하나, 둘, 셋! 하얀 피부. 오. 장난 아닌데. 아, 심장제는 그냥 다 맞네요. 오. 오, 하얀 피부가 가장. 리이나님 본인은 왜 선택하신 건가요? 저도 제 하얀 피부가 좋고요. 예. 그리고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저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휘선님도 비슷한. 네, 진짜 언니 별명이 다 백설기, 막 알파카 이런 게 다 하얀 피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언니의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긴 단발은 넉살이지라고 하죠. 아직 3대 단발자 중에 리나님이 3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뭔데 살짝 아쉽죠? 단발 인지도로 치면 3위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단발, 큰 키, 피부 말고 또 자신 있는 비주얼 하나 또 얘기해주신다면 혹시? 아, 여기 있는 거 말고요? 예. 저는 뭐가, 나 뭐 있어? 뭐가 있지? 아, 저 이마 예뻐요. 이마? 네, 이마 가리고 있는데 이마 오늘 가리고 오셨지만. 예, 다른 데 골라야죠, 그러면. 인중이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니 괜찮다요, 인중. 인중. 인중도 괜찮고. 인중 플러팅이 가능한 정도고. 예. 휘선님은 자신 있는? 전 눈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눈. 아, 눈 굉장히 매력적이죠. 쌍꺼풀이 생기다 말아가지고. 생기다 말았어. 조금 특별한 눈이에요. 그쵸, 진짜 매력적인 눈이죠.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 커피와 디저트를 안 먹기 대 국밥 안 먹기. 아, 이건 너무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네. 그래요? 인생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커피와 디저트 안 먹기 대 국밥 안 먹기. 디저트냐 국밥이냐. 뭘 포기할 겁니까? 하나, 둘, 셋. 국밥 안 먹기. 휘선님은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국밥을 먹고 커피랑 디저트를 먹어야죠. 리나님은? 저는 커피 디저트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디저트는 차라리 뺄 수 있는데 커피를 뺄 수 없어요. 아, 커피가 세죠. 네. 사실 달다구니 정도는 뭐 다른 걸로 양보하면 되지만 커피와 국밥 이게 네. 근데 리나님은 국밥보다도 커피가 더 중요하다. 완전요. 그러면 최애 국밥은 어떻게 되세요? 저 육개장. 육개장. 뼈해장국. 뼈해장국. 이런 거 많이 먹어요. 난 순댓국. 순댓국. 이 다음 난 다 슴슴한 거다. 언니 슴슴한 거고. 그러네요, 진짜. 설렁탕. 다대기 많이 넣지 않으시고, 리나님은. 네. 전 다대기 있는 거 다 넣고. 맞아요. 시뻘겋게. 언니 것까지 나왔지. 저는 순댓국에 그거 꼭 넣어요. 그 갑자기. 들깨. 아, 들깨. 들깨 좋아. 아, 진짜 담백하게 드시는구나. 고소한 느낌으로. 네. 휘선님은 반대로 새빨갛게 네. 만들어 드신다. 국물까지도 하얗게 먹는 리나님. 그런데. 예. 자, 그러면 자유시간이 생겼다. 네. 집에서 OTT 뿌시기 대 어디든 밖으로 무조건 놀러 나가기. OTT 뭐예요? OTT 그 영화 드라마 뭐 이제 땡플릭스 이런 것들 잔뜩 보는 거. 네. 쌓여 있는 거. 자, OTT 뿌시기냐 아니면 바깥으로 놀러 가느냐. 집이냐 밖이냐. 하나, 둘, 셋. 밖으로 놀러. 오. 두 분은 거의 다 만다고 봐야겠네요. 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것도 그렇고 OTT를 푸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OTT 저희가 한 몇 개 보면 약간 힘들어요. 저는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차라리 집안에서 그냥 집안에서 놀기면 집을 선택했는데 OTT 푸시기는 밖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금 갑자기 좀 대표님이 네. 야 이번 인경아주 바로 잘 되는데 네. 하루 이틀 휴가 준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장 저는 어저께 친구랑 얘기한 망원동에 진짜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 집이 있어요. 거기 가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저는 쇼핑몰 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놀아야겠어요. 아 쇼핑몰. 네. 사실 쇼핑몰 가면은 사람 구경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또 힐링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거기 여기 주변에 있는 되게 큰 백화점 있잖아요. 아. 마포에. 네 거기가 좋아해서. 아하 거기. 납작하고 예. 사람 많은데. 납작. 예. 하이키가 또 나가고 싶은 방송 하나 골라야 됩니다. 네. 아형 대 배텐. 하나만 나갈 수 있어요. 여의도구나. 네. 예. 아형이냐 배텐이냐. 하나 둘 셋. 아형. 아는 정님. 야 이것도 안 갈렸어. 만장일치 아형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형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되셨는데 예. 아. 선택 이유는? 아 오늘도 너무 즐겁지만 저희가 그렇지만. 딱 설에 네네. 그 방송을 했어요 안녕. 예, 예. 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베테는 가족과 함께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송이죠. 가족이랑 같이 듣나 좀 부끄럽죠. 예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시는. 예 뭐랑 비교하냐고 지금. 차라리 다른 라디오랑 비교. 다른 라디오랑 비교했는데 저희가 지면 그거야말로 상처받기 때문에. 아. 일부러 TV 예능이랑 붙였습니다.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시고 아, 두 사람은 차갑다라고. 그래요. 또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달리는 프로그램. 런닝맨? 네. 리나님은 딱히 뛰고 싶지 않은 표정이신데. 받아쓰기 하는 놀토? 네, 나가고 싶어요. 리나님은? 전 여행 프로그램 너무 가고 싶고 아. 사실 런닝맨 가도 저희 재밌게 게임 잘할 것 같아요. 태계일주 같은? 네. 좀 멀리 가서 좀 약간 고생해도 괜찮으세요? 아, 여행은 고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래도 통역사분이 계시던데. 통역사분. 그렇죠, 그렇죠. 계시는. 오. 휘서님은 좀 해외 여행 이런 거는 좀 네. 어떠세요? 만약 예능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다. 프로그램요? 너무 재밌게 다니지 않을까요? 스케줄로 해외 다니는 것도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촬영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일이니까 아, 나 그냥 차라리 갈 거면 혼자 가고 싶은데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촬영 때문에 가면 다 정해져 있고 갈 곳이랑 맛집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좋은 더 좋은 데만 데려가 다녀주시니까 더 그렇죠 그렇죠. 여행을 가는 그러면 타입은 어떻게 J 성격이세요? P 성격이세요? 하이키가 다 J예요. 다 J예요? 네. 근데 계획 짜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 보네요. 누가요? 누가? 방금 얘기하셨어요. 제가요? 네. 저는 계획을 대충 큰 틀 짜놓고 그 안에서 좀 피처럼 움직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다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뭐 스케줄 짜는 거 좋아하는 제이라고 스케줄 짜는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길 다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이키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단독 콘서트 대 올해 가수상 수상 대 뭐야? 배텐 고정 게스트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는 게스트가 아니라 아 게스트지 고정 DJ죠. 게스트 옆에 DJ고요. 예. 죄송해요. 잠깐 DJ로 해볼까요 그러면? 배텐 DJ 아, 예. 좋은데? 저를 자르고 예. 그럼 배텐이 아니잖아요. 예? 핫텐이잖아요 핫텐. 그러네요. 핫텐 핫텐 단독 콘서트 대 올해 가수상 대 핫텐 3개 중에 하나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해 가수상!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제발 골라, 제발 핫텐 해달라고. 핫텐 세다. 네. 그래요. 성재형 잘 가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꺼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이분들은 이 정도가 평상시 쓰는 언어예요. 좀 불만 없이 가지고 가요. 뭘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물 여기 있습니다. 저희 식당 같이.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그러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맞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자, 배성재 텐 2월 17일 토요일 하이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배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너무 저는 재밌게 있다 가는 것 같고. 리나님 처음 오셨는데. 네. 계속 예. 오다가 예.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아. 또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휘선님은요? 아 저번에 왔을 때도 너무너무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설레면서 왔거든요. 네. 너무너무 재밌으신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 오늘 일기에 꼭 잘 써주시고요. 예. 자 오늘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코너 청취자 여러분을 노래 가사로 재워드리는 하이키의 ASMR 띄워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니, 헤드폰 써주시면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아니 그 나오신 분들의 노래로 하는데 아, 영어로 하셨기 때문에 가사를 영어로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네요. 아까 대본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소리가 안 들리지? 아, 아직 안 켜가지고. 아, 아, 테스트 볼륨. 들리세요? 아, 네. 네 볼륨 조절. 희선님도 한번 들리시는지. 아, 아 들리세요? 네네네. 네네. 이제 ASMR 감됩니다. 소근소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네. 너무 안 들리게 하지 말고 그냥 소근소근. 진짜 막 아, 네. 너무 숨소리 ASMR 안 해도 되고 그냥. 아, 이거 약간의 작은 목소리? 아 이거 진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아직 이거, 이거 노래가 나갈 거야. 아, 노래 나갈 때요. 제목 Thinking About 노래 하이키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the past and us too And I don't want you living in regret And I know that I'm the best that you'll ever get. Remember the day when you walk out the door? Let me in pieces cause I want it more. It's like, what? Hell in my heart are at war. Nothing makes sense now, so come make me whol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지금까지 저는 하이키의 리이나였고요. 저는 휘서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하이키 꿈꾸세요. 모르면 3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왜 이렇게 여기. 어, 영어니까 오히려 좀 아, 아, 좀 덜인 것 같아요. 덜 웃긴 것 같은데. 한국어 섞여 있어요, 웃긴데. 진짜. 네. 영화는 혼영이어야. 아, 오늘 되게 금방 지나갔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얘들 촬영 이제 끝난 거지? 이분들이요? 아까 보고 계세요. 아, 듣고 계세요. 계속. 아, 맞다. 예. 촬영. 네, 우리가 쓸. 초콜릿 처음 받아가지고. 아! 와이프 평생 처음 받는 중이에요. 여기서 어 이것도 다 나가고 있어. 초콜릿도 이렇게 찍는 거.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찍을게. 하나, 둘, 셋. 혹시 테이크 하는 거 드릴까요? 네. 한 명씩이요? 또 같이 찍어주세요. 두 분, 오빠 뒤에 계실 거예요? 응? 아니, 두 분 찍으실 거예요. 아, 키들이 진짜 크시구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으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먹어도 되겠지,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